자, 이번에는 미녀 수신가입니다. 근심이죠, 근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노래. 왜 근심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애절함이 이 안에 들어있죠. 수신가. 미녀입니다. 여러분, 그 미녀의 발달은 그렇죠. 사실은 미녀는 이제 대중들의 부른, 오늘날에 보면 대중가요예요. BTS 노래 알죠? 그게 미녀죠. 지금 민중들의 노래. 지금의 사람들의 노래죠. 그래서 이제 서도 민요이죠. 그러니까 이 저쪽 지방 그 해안가 쪽에 있는 지금으로 치면 뭐 이렇게 전라도 쪽에 사람들 그쪽의 사람들의 판소리를 서편제라고 서편제 여러분 들어봤죠? 그런 민요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 한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 작가라고 해서 왜 민요인데 한자가 많을까요? 민요는 서민들의 노래니까 봉산탈춤에 이런 것처럼 서민들의 말이 많아야 되잖아요. 한자가 많은 건 뭐냐면 약간 이런 거예요. 과시.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문자 쓸줄 안다. 이런 의도에서 이런 표현이 많이 좀 들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봅시다. 근래 안부가 문여하요. 근래 안부는 뭐겠어요? 요즘에 근래 안부. 편안한지, 왜 그러죠? 안부를 무싸움, 이런 얘기죠. 요즘에 편안한지, 그렇지 않은지, 문여하, 그렇지 않은지. 근래 안부가 문여하요. 편안한지, 안 그런지. 월도 사창. 자, 월도 사창은 달빛에 비치는 창가에서, 자, 여기 월도 사창이라 놨어. 달빛에 비치는 창가.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대단히. 약간, 뭐랄까요? 이렇게 이제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애상적이에요. 동사가. 그러니까, 월도. 달빛에 비치는 창가에, 그 다음에 첩한다인데, 첩의 한이 많은데 그래서 뭐 창가에서 자기는 창가에서 님을 그리는 이 첩은 여기서 진짜 첩일 수도 있지만 버림받은 여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좀 낮춰 부르는 말이에요.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소첩이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소저입니다. 소저는 뭐 이렇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저 이렇게 뭐랄까요? 아가씨를 겸손하게 부르는 말을 소저라고 해요. 소저. 또는 소첩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또 아이는 소인이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안부를 묻습니다. 근데 나는 어떠냐? 달빛 비치는 창가에서 한이 많게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겠지, 그죠? 자, 생각을 하니, 생각해 보니, 임의 화용! 똑같은 얼굴이야. 원래 화용 월태르는데 화용은 뭐냐면 님의 모습. 님의 모습을 뭐야? 똑같이 표현이죠. 님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님을 대단히 미화하고 있죠. 예찬하고 있죠.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하니 님의 화용이 그리워, 그리워 동그라미. 자, 이 정서는 뭐야? 이 그리운 정서죠, 그죠? 네, 그리움의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움. 이 여성적 화자가 대단히 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리워하네. 나 어이할까요? 나 어쩌면 좋아요? 이런 얘기죠.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별의 상황인 거죠. 자, 이 정서는 그리움이에요. 그러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별이에요. 이별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별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님과 이별한 사람의 그리움의 표현인 거죠. 자, 약사 혼몽으로 행유적이면 약사 만약 꿈속에서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죠.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서 약사 만약 꿈속의 혼에게 나의 영혼으로 와서 내 자취를 남기면 행유적 남기면
문전 성로가 반성시로구나. 문 앞에 문전, 문 앞에 성로, 돌길이 달아서 반쯤 모래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꿈속에서, 꿈속에서도 나에게 흔적을 남긴다면 나는 매번 문 앞에 당신을 기다리고 막 나가는 거죠. 이 사람 행동은 뭐예요? 그림에 져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죠? 예, 과장법을 썼죠. 과장법을 쓰면서 그리워서 막 그분한테 막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운 거죠? 화자의 그리움의 표현이죠. 생각하니 이무이 하용에 그리워나 어이할까요? 자, 위에도 생각하니 이무이 하용에 어떻게 해요? 통사 구조가 유리하죠. 자, 여기 보니까 표현 특징 봅시다. 뭘 마셨어요? 한자어, 한자어 마셨죠. 예. 한자어를 많이 써갖고, 뭐랄까요? 한자어 사용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뭐랄까요,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이런 문제도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민용 한자를 많이 써서 좀 과시하는 그죠?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한자를 써서 적절한 어휘구사, 어휘구사는 적절하죠. 어휘구사를 통해서 아주 적절하게 어휘구사를 통해서 뭐라고 이렇게 적재적소에 이제 글을 표현하는 그런 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나 뭐예요, 여러분? 글은 아름답진 않아요. 우리말의 그 아름다움은 없어요. 한자로 다 썼기 때문에. 자, 이미 하여 그러나, 그리고 또 보세요. 자, 일연에도 그렇고, 이제 일행, 이행에도 그렇고, 사행에도 그렇죠. 똑같은 통사구조를 가지고 있죠. 통사구조. 그래서 뭐예요? 그리움의 정서 강함. 그리움의 정서를 강화하고 있죠. 자, 강산 불변 재봉춘. 자연은 변함없이 다시 재봉춘. 봄이 오고. 예. 갑자기 제 친구들 봉춘이가 생각나네요. 봉춘이. 봄이 다시 온다 이런 뜻이에요. 자연은 변함이 없어서 다시 오는데, 오는데 강산 불변 재봉춘이요. 임은 일거, 임은 거, 없어진 것, 떠난 것, 일거의 무소식이구나. 자, 그리고 여기 강산불변 재봉춘과 일거는 뭐예요? 서로 대조적인 표현이에요. 자연은 변함없는데 님은, 그죠? 자연은, 자연은 불변이야. 근데 님은 뭐예요? 님은, 님은 떠났어, 그죠? 님은 변함. 어떻게? 대조, 그죠? 세 번째, 대조법을 써서 자기의 뭐예요? 상실감, 이별, 이별의 정서들을 내고 있죠. 그러니까 자연은 변함없는데, 응? 뭐라 했어? 강산 불변 재봉춘인데 님은 일거, 벌써 떠났구나. 생각하니 세월 가는 거 서러워. 나 어이할까요? 봐봐. 나 어이할까요? 나 어이할까요? 통사구조. 나 어이할까요? 어이할까요? 너 어쩌란 말입니까? 그죠? 어쩌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죠. 인생 일장 춘몽이 되고, 인생은 뭐 한바탕에 꿈이 되고, 세상 공명 꿈밖이로구나. 세상 이름 떨치는 것도 꿈이로구나. 그죠? 일장 춘몽 이 얘기하는 거예요. 차마 진정고 세월 가는 거 서러워. 나 어이 할까요? 차마 진정하러 세월이 가는 거 서러워서 나 어떻게 할까요? 뭐 서러운 정서, 그리움 정서 엄청 많죠. 계속 나옵니다. 나 어이 할까요? 통사 구조가 나와서, 그리움의 정서를 강화하는 거죠. 일락서산. 일락서산에, 일락서산은 뭐예요?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그죠? 일락. 해가 떨어진다. 산. 근데, 보세요. 일락서산에 해 떨어지고, 일락서산에는 해 떨어지거나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한자어 고요를 막 섞었어. 보세요. 월출 동룡에 달 솟는다. 월출 동룡에 달 솟는, 똑같은 말이에요. 달 솟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똑같아. 역전 앞. 역전이 뭐예요? 역 앞이란 뜻이다. 근데, 거기다 또, 앞을 썼어요.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보세요. 여기 나와 있죠. 뭐라 그랬어? 한자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뭘 쓰는 거야? 또 그걸 갖다가 해석까지 해주고 있죠. 이렇게. 이런 어휘구사를 통해서, 이제 그 뜻의 적절함이 있지만, 이것이
잡가가 되면서 이제 서민들이 문자 깨나 쓰나 해서 약간 뭐랄까요. 좀 사대주의, 과시용 이런 것이 연애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 수 있죠. 생산의 세월 가는 것, 아연하였나 어이할까요? 아연, 어이가 없어서. 어이가 없어서 어찌 할까요? 친구가 본편이 남일 엄마는 어이 그다지 유정탄 말이요. 친구가 본편, 본바탕은 남이지만 어찌 그렇게도 정이 많다는 말이요. 이제 옛 친구는 뭐예요?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아는 친구 그런 의미이긴 한데 옛 정이 있는 것이 본편이지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정이 이렇게 많단 말인가? 보면 반갑고 아니 보면 그리고 어쩐단 말이요. 그죠? 이 친구란 말은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 정, 옛날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 그런데 원래는 남이죠. 부부도 헤어지면 남이라며요. 그런데 안 보면 이렇게 왜 내가 정이 많은가 말이오. 보면 반가워 아니 보면 그리워 나 어쩌단 말이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개변은 이제 시냇개. 시냇가의 변에 시냇가의 양류는 버드나무. 버드나무가 사사로하고 버드나무가 하나하나가 가지마다 푸르고 사사로 그 한건 한건마다 푸르고 무릉도하는 무릉도 복숭아꽃은 아름다워 복숭아꽃은 꽃마다 점점호 붉구나 이런 얘기죠. 자, 개변양류사사로 무릉도와 점점호 이거부터 뭐냐면 대꾸법 썼죠.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있죠? 대구에서 자연의 아름다움. 봄빛의 아름다움. 봄이 이렇게 온다는 얘기죠. 왜 상충고기도 나오잖아요, 이거. 상충고기도,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개변양, 시내가에 보는 나무는 가지마다 푸르고, 그 다음에 복숭아꽃은 꽃마다 붉구나. 생각이 사사로이, 이매롭지, 생각하니까 이매롭지 못하는 나 어이할까요? 생각하는 게 임에게 얽혀 있으니 나 어떻게 할까요? 늘 내 생각은 임 생각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움의 정서 계속 얘기죠. 난사로 어려운 일이구나. 이게 어려운 일이야. 난사, 어려운 일. 이런 뜻이에요. 난사로구나, 난사로다. 난사 중에도 겁난사로. 자, 난사, 겁난사. 이거 뭐예요? 계속 반복어를 써서 여기서 뭐 은유를 주고 있죠. 그죠? 반복적인 어를 써서. 민요의 은유, 아니, 반복적인 어를 써서. 어휘 반복이죠? 어휘 반복에서 뭐예요? 운율, 또, 강조도 하고 있죠? 어렵다. 아이고, 어려워. 여러분도 시험 볼 때, 아이고, 어려워. 수능 어렵구나. 이런 건 똑같아요. 난사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난사로다. 어느 때나 좋은 시절 만나 잘 살아볼까요? 어느 때 좋은 시절 만나 잘 살아볼까요? 그러니까 님이 없으면 다 이렇게 봄이라도 나에게 힘든 거죠. 청포로 일상 말라선 하니 청포를 입고 푸른 옷을 입고 일상 말라선 만리를 가는 배에 오르니 선 만리 가는 배에 오르니 동정 여천에 피사추로구나. 동정호, 이 동정호는 중국에 있는 호수예요. 어디 나와요? 동정호가 구모에 나와요. 구모, 그죠? 동정호의 물빛이 하늘빛 같아서 물결이 가을을 알리는구나. 이제 계절적 배경도 나오죠? 아까 봄 나오는데 이제는 뭐가 나왔어요? 이제? 계절적 배경. 봄에서 뭐 얘기하고 있어요? 또 지금? 가을. 아름다운 계절은 다 구경하기 좋은, 꽃놀이 하기 좋은 계절. 구경하기 좋은 계절이죠. 이 봄인데 이제 가을로 이제 변화됐죠. 계절적 배경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청포를 입고 일상 말라선의 동정 어천 피사추로구나. 자, 피사추 모든 것이 피조 세계가 그 보여지는 것들이 다 가을이로구나. 아름다운 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 사서로 마음대로 못하여 어이 사드란 말이오. 생각을 사서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못하니 어떻게 산단 말이오. 자, 이런 아름다운 경치인데 난 지금 뭐 생각하고 있어? 또 님 생각. 자나깨나 님 생각하고 있는 거죠. 풀하지 못한 자매군요.
자, 그 다음에 산천 초목은 절모만 가고 자연의 영원하며 자연의 풀과 나무는 싱싱해져 가고 인간 청춘은 늙어가는구나. 산천 초목은 젊고 인간은 늙어간다. 자, 대조죠, 대조. 청춘 늙어간다. 인간의 유한성, 자연의 영원성. 똑같은 반복도 쓰고 있죠. 그래 놓고 뭐라? 생각하니 세월 가는 거 서러워 나 어이할까요? 아, 자기야, 두견새야. 두견새 알죠? 두견새. 이별을 상징하는 새가 바로 두견새, 두견새. 또는 소쩍새라고 하죠. 두견새야, 자, 두견새, 자기야, 화자의 심리적 슬픔을 부각해, 심리적인 슬픔. 우지 마라, 감정이입이죠. 자기 울고 있는 거죠. 울랑이면 너 혼자 울 거지. 여간 한등 잠들면, 여간의 차가운 등을 밝히면, 그죠? 잠든 날까지 왜 깨운단 말이냐? 여간 한등 잠든 날. 제가 아까 여기 나왔죠? 월도 사천과 비슷하죠. 여간 한등. 여간에 차가운 등에 뭐 자기 잠못 자고 있어요. 그죠? 왜 낮까지 깨우느냐? 낮까지 깨우냐? 무심한 아무 생각 없는 기차야. 기차? 야, 이게 기차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보니까 수신가가 기차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금 아주 아주 조선시대는 아니고 근대네, 그죠? 한자 기차가 아니고 진짜 기차네. 무심한 아무 생각 없는 기차 소리 말고 가거라. 소리 말고 가거라. 아니 믿던 님 생각이 저절로 나는구나. 혹시 저 기차를 타고 우리 님이 올까? 뭐 이런 생각이죠. 청춘 홍안을 젊은 얼굴에 슬픈 홍 붉은 젊고 붉은 얼굴 청춘 홍안이야. 청춘 홍안을 애연타 말고 애연 마음에 놀자고. 그러니까 청춘의 홍안. 그러니까 젊고 붉은 얼굴을 애연 뭐랄까요? 슬픔이 계속되는 슬픔이 계속되는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대로 노잔다. 그냥 놀아보고 싶다. 나는 그냥 마음대로 놀아보고 싶어. 뭐가 나오지? 아니 완전 무슨 자포자기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임에 대한 자포자기.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 자포자기는 그냥 자포자기가 아니라 임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극해지는 거야. 사랑이 극해져. 나 저도 이렇게 못 살겠어. 이렇게 살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의미는 이해했죠. 그죠? 의미는 이해했으니까 주제는 인생의 허무함과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죠.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허무함 크게 나오지 않는데. 하여튼, 사랑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 그리움과 인생의 허무함도 있는데, 그죠? 인생의 허무함. 왜냐면, 임이 없이 그냥 이 세월이 지나가 버리니까, 그것을 소개한다고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네, 뭐 한자어 사용의 본질에 대해서 소박한 표현도 나오고 한자어 막 표현하면서 이게 아마 잡가의 영향을 받았지 않았나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수신과 조금 한자가 많아서 어려운 듯하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했을 줄 믿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